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네, 오늘은 그 비땡땡 치킨의 자메이카 통다리 구이를 만들어 볼 건데, 제가 한 번도 안 먹어보긴 했는데 많이 들었어요. 유명하고 맛있다고. 먹진 않았지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4개에 들어있다 해서 4개를 준비했어요. 여기까지가 닭다리고 이제 이 위까지 넓적다리까지 해서 통으로 준비했고, 이제 여기다 칼집을 넣어줄 거예요. 칼집을 깊게 말고 살짝 넣어줄 거예요. 양념장은 일단 다진 마늘, 설탕, 간장, 물, 고춧가루는 청양고추 있으신 분들은 청양고추 드세요. 먼저 달군 팬에 기름을 충분히 둘러주시고요. 칼집 낸 쪽부터 이제 노릇하게 어느 정도 익으면 돌려주세요. 이렇게 바삭하게 앞뒤가 구워졌으면은 아까 만든 양념장을 그대로 부어주세요. 소스가 반쯤 졸여지면은 이제 한 번씩 뒤집어가지고 반대편도 양념이 잘 스며들게 해주세요. 파슬리 가루까지 뿌려주시면은 완성됐습니다. 이게 제 얼굴보다는 작지만은 냄새는 좋아요. 빛깔도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 이게 속감이 진짜 촉촉해요. 진짜 밥이 생각나는데? 이래서 사람들이 다 찌밥찌밥 하나봐. 소스가 맛있네. 안 매울 줄 알았는데 매콤해요, 은근히. 자메이카 닭다리 구이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게 만들기도 간단하고 가격도 저렴해요. 한 마리 17,800원 받던데 진짜 이거 쉽지 않아. 그냥 굽고 양념만 졸이면 되니까 집에서 한 번씩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시면 됩니다.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주에 봐요. 안녕!